한번 보시면 이게 되게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좀 마포 쪽에 한번 보여드리면 마레프 항상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그 마포 쪽에 아파트 가격 계속 신고가를 찍어서 네, 그런 부분들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아직까지 대장 단지죠. 그래서 마레프라고 부르는데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규모가 지금 꽤 크죠. 그리고 이제 지어진 지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공덕 1구역이 또 분양을 했어요. 공덕 1구역이 일반 분양가 5,150만 원 분양했거든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분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세대수가 좀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보다는 좀 적어요. 훨씬 적은데 1,000세대 정도 규모인데 근데 이제 그 입지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그 뭐 신축이라는 거 이게 마레프만 하더라도 지금 한 지어진 10년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대장 아파트가 바뀔까 뭐 이런 기사들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도 원래 이제 아파트 단지가 아니었어요. 여기도 이제 단독 다가구가 막 밀집해 있는 곳이었고 여기다 이제 빌라를 사두신 분들이 나중에 이제 새 아파트 분양권을 싸게 분양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여기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된 아파트고요. 아연 3구역이었어요. 재개발할 때 그래서 여기 사업 기간을 보니까 200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이제 진행이 됐어요.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11년 걸렸거든요. 재개발은 평균 한 13년 걸린다라고 뭐 그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된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업지를 보면은 아현동이죠. 아현동. 그래서 그 마포에서도 좀 아현동 쪽이어서 일부 단지는 애오개역이 좀 가깝고 일부 단지는 아현역이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조합원은 그럼 얼마나 싸게 분양을 받나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을 좀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은 조합원 분양은 여기 재개발에 빌라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싼값으로 조합원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이 조합원 분양 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 분양은 청약하잖아요. 최근에 공덕 1구역 일반 분양 청약했던 것처럼 그래서 청약에 당첨이 되면은 그 일반 분양가로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일반 분양이라고 일반 분양 대상자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일반 분양도 사실 시세보다는 좀 저렴하게 책정이 돼요.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있다라고 하면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분양성을 높이려면 그러니까 분양이 다 되게 하려면은 사실 시세랑 같은 값을 내놓으면 분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양 시세보다는 조금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조합원 분양가는 이제 조합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이제 살고 계셨던 분들이고 이제 원래 이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니까 이 사업이 진행되면 이분들한테 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30평대 기준으로 보니까 조합원 분양받으신 분들은 이제 당시에 평당 이제 한 그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분양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억 정도에 이제 분양을 받으셨다. 근데 현재 시세를 보면은 여기 33평이 16억에서 20억 정도 이제 그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5억에 분양을 조합원 분양을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뭐 프리미엄을 안 줬다는 전제 하에 그만 지금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보시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일반 분양가도 좀 저렴하게 이게 10년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7억 정도의 분양을 받으셨는데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만 차이를 보시더라도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현 시세랑 비교했을 때는 뭐 조합원 분양이 한 10억 이상의 시세 차이가 볼 수 있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내가 돈이 적고 시간은 좀 많이 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투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그 초기 단계에 투자를 할수록 투자금이 적게 들죠. 대신에 이제 사업이 뭐 지연되거나 중단될 리스크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도는 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어서 소액 투자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좀 그 뭐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재개발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시면은 조합원 분양가랑 현재 시세 비교해 보시면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재개발 투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보시면은 뭐 요것도 이제 그 공덕동이에요. 신공덕동. 여기 보면은 이게 마포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개발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왜냐 입지 자체가 마포 마용성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포가 여의도 접근성도 좋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집값 수준이 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소규모 개발을 하더라도 분양가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거죠. 그래서 사업 수익성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규모 개발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던가 또 이제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 같은 것들도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공덕동에 있는 한 재개발 투자 사례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아직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직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가 이제 사업지 일부는 용산구고 일부는 마포구인데, 이제 마포구에서 관할해서 진행을 하는 소규모 사업지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이제 여기에 있는 빌라를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라를 매수를 하셨는데 당시 실투자금은 들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돌려받으셨어요. 왜냐면 전세가가 더 높게 형성이 돼서 한 2억 정도의 분양을 받으셨는데 전세를 더 높게 이제 책정을 했기 때문에 한 3천만 원 돌려받았다. 그리고 이제 현 시세는 여기가 이제 조합 설립이 되고 한 5년 있으면 입주를 하는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한 6억 5천 정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으로 봤을 때는 한 4억 정도 이제 시세 차익을 좀 누리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분이 계속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아까 입주했을 때는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새 아파트가 되고 나면은 그렇게 되면 한 10억까지도 추가 수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이기는 한데 중간에 이제 조합 설립이 되고 뭐 입주를 한 어느 정도 앞뒀는데 뭐 중간에 이제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은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또 그 시세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매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지금 매도하시려고 하는 분인데 그 현재 시세가 뭐 나와 있는 매물도 없지만 6억 5천 정도 형성을 하고 있어서 한 4억 정도의 이제 시세 차익을 누리셨다. 투자금도 없이 투자금 오히려 돌려받으신 상태에서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노리기 위해서 재개발 투자를 좀 하시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분도 이제 용산의 재개발 투자 사례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 시행 인가 아까지 난 사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시점은 한 지금으로부터 3, 4년 전이죠. 근데 이때 한 2억 정도 그 투자를 하셔서 무허가 건물을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은 뭐 이런 매물 나와 있지도 않고 나와 있다라고 하더라도 유사 매물이 뭐 한 10억 5천 정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시면 시세 차익만 한 7억 넘게 이제 보시는 거죠. 한 3, 4년 사이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진행이 될수록 시세가 계속 올라가니까 프리미엄이 계속 붙으니까 이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항상 물어보시는 게 이제 재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언제 입주할 수 있어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새 아파트에 내가 이제 입주해서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이제 시세 차익을 목표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표한 시세 차익 정도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사업 단계가 진행이 되면은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제 갈아타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그 선택지를 넓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재건축인데요. 여기도 재개발이네요. 여기 재개발인데 이제 옥수 파크힐스라고 요즘에 마용성 중에서도 이제 옥수동 굉장히 핫하잖아요. 뒷구정동이라고 불리는데 압구정 그 재건축 같은 것들 진행되고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이제 있으면서 옥수동 집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원래 재개발 사업이었다는 거예요.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여기 진짜 언덕이에요. 진짜 언덕인데 기술이 좋아서 요즘 평탄화 작업 다 했어요. 그래서 단지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가 언덕이라는 걸 못 느낄 정도로 이제 다 평탄화 작업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옥수동이죠. 그래서 여기도 원래는 옥수 13구역이라는 재개발 사업지였어요. 그래서 사업 기간을 보시면 20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한 9년밖에 안 걸렸어요. 사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도 한번 보시면은 현재 시세의 뭐 30평대 기준으로 해서 17억에서 25억까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20억대로 보시면 되는데 조합원 분양 얼마에 받으셨냐? 5억에 받으셨어요. 그 아까 그 마레프랑 비슷하게 받으시죠? 시점도 비슷했으니까 비슷하게 받아서 평당 1600만 원 정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5억대 분양을 받았다 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보유하셨다 라고 했을 때 시세 차이가 10억 원 이상 누리게 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그 투자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재개발 투자는. 그 밖에도 뭐 이제 성수동 같은 것들도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성수 4지구 같은 데 이제 2018년도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때 한 그 실투자금 한 6억 정도에 이제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사 매물이 한 14억 정도에 이제 나와 있어서 투자 수익률 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한 그런 형태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이제 일부 이제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 투자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별로 추천을 안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제 사례만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재개발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지금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에도 그 현금이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다라고 하면은 좀 웬만한 입지가 좋은 초기 단계 재개발 사업지에는 또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 아파트를 당장 입주할 필요가 없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아이가 있어서 이제 초등학교를 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집을 좀 안정적으로 이제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뭐 이런 사정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한 새 아파트를 한 10년 후, 그러니까 뭐 7, 8년 후에 분양을 받아도 괜찮다라는 시간을 좀 묻으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 단계 사업지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위험성이 높기는 한데 어쨌든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고 투자 수익률 면에서는 좀 이제 훌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초기 단계 재개발 사업지도 좀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은데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사업 그 투자 리스크가 좀 큰 그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혼자 좀 분석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좀 전문가 추천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첫 번째로 뭐 입지를 좀 보셔야겠죠. 입지를 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사업이 될 수 있는 곳인지를 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어요. 거기다가 최근에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신통기획 막 이런 것들을 내놓으면서 재개발 초기 사업지 위주로 해서 좀 붐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중에 실제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돼서 이제 그 성공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냐, 뭐 이건 좀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만 피상적으로 보지 마시고 사업지 분석을 좀 철저하게 하셔서 사업 수익성이 일단 나와야 사업이 가능한 거잖아요. 왜냐면 조합원들한테 돈 많이 내라고 하면은 재개발은 특히 사업이 뭐 진행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사업이 가능한 사업지인가, 뭐 사업지 규모가 너무 작지는 않은가, 그리고 입지적으로 이제 분양가가 좀 어느 정도 이제 받쳐줘서 사업 수익성이 좀 나오는 곳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업이 지금 뭐 모아타운으로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모아타운 사업이 좀 안정적으로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역을 끼고 있다라고 하면은 역세권 사업으로 또 이제 그 개발 형태를 바꿔서 사업을 또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사업지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업으로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지가 좋은 사업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입주권 그 매물 분석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가장 이제 실패한 투자가, 우리가 재개발 투자를 하는 거는 입주권 받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싼값에 새 아파트 분양 받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입주권이 안 나오는 매물을 잘못 사셨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실패한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낡은 주택을 그만큼의 몇 억의 프리미엄을 주고 내가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무허가 건물 같은 것들 이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 잘 사시면은 굉장히 이제 훌륭한 투자가 될 수가 있지만 실패 사례가 많아요. 실패 사례가 많다. 이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부 다 입주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외적으로만 입주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위험성이 큰 거죠. 입주권이 안 나올.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이제 무허가 건물을 매수를 하셨다, 입주권이 안 나오는 매물들을 사셨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다 날리는 돈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프리미엄이 한 10억 정도 붙어 있는 뭐 이런 사업지에 무허가 건물을 잘못 매수하셔서 입주권이 안 나오는 게 그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굉장히 난감하죠. 10억을 다 날리시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매물 분석을 생각보다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재개발 구역에 그냥 매물 사신다고 해서 이제 입주권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고 이제 항상 위험성을 미리미리 사전에 좀 검토하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 입주권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매물별로 투자 수익이 다 달라요. 그리고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아파트니까 비슷한 매물이 많잖아요. 거래 사례도 많고 근데 이제 재개발은 뭐 단독 다가구 다세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를 하시는 거다 보니까 매물 가격도 다 다르고 이제 매물의 그 평균적인 뭐 거래 그 가격 같은 것들을 알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매물마다 좀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것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감정평가 금액과 프리미엄 뭐 이런 것들도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매물의 어떤 그 투자 수익성 분석도 반드시 좀 해보신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사연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관심이 많으신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이제 분당, 한양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선도지구 지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이제 선도지구 지정이 발표가 되고 나면 좀 고민을 해보시라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 두 번째 이제 사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남의실 주공 5단지 굉장히 좋은 단지는 맞는데 이제 내년쯤에 좀 매도를 하시고 서울에 좀 입지 좋은 재개발 투자를 좀 노리셔서 진입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